미사는 우리 마음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게 해줘요. 보통 미사는 성당에서 봉헌하지만 가끔 다른 곳에서 봉헌할 때도 있답니다. 미사가 시작되는 걸 알리려고 우린 일어서서 입당송을 해요. 예물을 봉헌해요. 우리가 교회의 활동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투에 담아온 예물이죠. 이는 내 몸이다. 이는 내 피다. 온누리의 주 하느님, 찬미 받으소서.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.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가 찬미하며 미사를 드리네. 무릎을 꿇고 새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해. 그런데 이거 알아요? 어느 나라를 가나 미사를 드리는 방식은 똑같답니다.